네, 프랑입니다. 2012 뉴욕 오토쇼 이번엔 제가 인디EV라는 그런 또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가 전시한 인디원이라는 모델을 지금 보러 왔는데요. 대신 보이시나요? 근데 뭐 인디EV는 한국에서도 좀 약간 이름이 있죠. 뭐 쌍용차를 인수하려다가 이제 뭐 하지 않은 그런 또뭐 회사다라고 해서 좀 알려졌는데, 인디EV 지난 LA 오토쇼에는 그냥 쇼장 밖에서 이렇게 약간 전시해놓고 그 정도로 끝냈는데, 이번 뉴욕 오토쇼에는 또 안에 나름대로 이렇게 작지만 또 부스를 마련해서 좀 들어왔거든요. 그러니까 인디EV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좀 한번 쓱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겠습니다. 네, 인디EV 어제는 아마 그 디자이너가 와서 좀 설명을 한것 같긴 한데, 네, 제가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밖에서 한번 둘러보는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한번 좀 네, 스펙부터 좀 살펴볼까요? 이제 최대 한 300마일까지 갈수 있고, 네, 마력은 475마일, 마력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시속 60마일까지 4.2초 끝낸다고 합니다. 배터리는 95kW짜리 달려 있고요.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를 사용하네요. 그다음에 네, 차징은 또 100kW DC 쓰고 있구나. 무난한 어떤 그런 지금 정도 나오는 차의 어떤 그런 수준인데, 자,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뭐 PC 콘솔인가요? 뭐 PC 그거를 안에 달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시는데, 네, 일단 외관상으로는 제가 일단 뒷모습도 살펴보면요, 네, 여기 좀 약간 인디라는 네, 이런 또 약간 로고 비슷한 것들을 안쪽에 좀 박아놨고요. 전반적으로 굉장히 캡포워드를 강조한 좀 네, 계란 모양이라 그럴까? 약간 좀 둥그스름하면서 네, 그런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, 네, 이렇게 약간 사진상으로 볼 때는 도심에서 약간 SF 영화에 나올 만한 이런 또 그런 디자인이 내 눈길을 끕니다. 한번 운전석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네, 여기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독특합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, 그 외관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독특한 디자인이에요. 그러니까 막 꾸미거나 이러진 않았는데, 굉장히 그 어떤 그런 테일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심플하게 만들면서도, 옆에서 보시면요, 이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후드 쪽에서 좀 돌출형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옆에 한번 잡아볼게요. 휠 사이즈는 지금 22인치 쓰고 있네요. 네, 안에 사람 있어서 제가 보진 못하겠는데, 네, 일단 저 안쪽에 네,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두개 갖추고 있는 게 네, 모습을 끕니다.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길래 관계자인가요? 안쪽에 앉아서 나가시질 않네. 네, 그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네, 2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좀천 소재 같은 거를 활용해서 네, 만들어 놨고요. 뭐 일반적인 거주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나오는 어떤 그런 EV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. 이제 바닥이 평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뭐 디테일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자막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고요. 지금 저 아저씨가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아저씨가 나가지 않고 계시니까 네,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좀 제가 나중에 볼게요. 네. 이거 이제 인디EV에 사용되고 있는 네, 플랫폼을 네,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모터 구성이라든가 네,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네, 안내하고 있네요. I'm good, fine. 네, 인디EV도 좀 살펴봤고요.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은 좀다본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욕 오토 자체가 워낙 지금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 제가 도요다랑 좀몇 가지 미국 브랜드 보고 네, 또 그쪽 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속 이어집니다. 여러분들 스테이 튠 하세요.